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그좀 체중 체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제가 그 개그우먼 장도연 씨 있잖아요. 그 기사에 보니까 174에 56kg였나? 뭐그 정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장도연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개그우먼인데 이제 제가 코빅을 좋아해요. 거기 이제 세찬이랑 같이 나온 코너 중에서 그 장도연님 되게 막 엄청 깡마르게 화면에 나오거든요. 되게 이쁘신 개그우먼이긴 한데 좀 마른 이미지잖아요. 키도 크시고. 근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도연님 너무 말랐다. 어떻게 막 이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도 173에 56뭐그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남이 나를 볼 때도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충격을 뭐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막 어디 가면 막왜 이렇게 못 먹냐, 어디 아프냐, 뭐 우울하냐 이런 말 맨날 듣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장도연님 볼때 느꼈던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제가 우량아 출신이거든요. 제가 4.5kg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형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제일 우량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 해본 보면 그 제가 4살 때까지도 되게 통통했었어요. 그래서 그왜 소시지 팔 있죠? 이렇게 막 접히는 거.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기억나는 게제 생활 기록부를 적는데 거기 이제 키랑 몸무게를 재서 적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초등학교 6년 동안 1년에 1kg? 많아봤자 2kg? 밖에 안찐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랑 6학년 때 비교해봐도 체중 차이가 10kg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어릴 때는 제일 우량아로 태어났다가 통통했다가 이제 점점점 말라가다가 그런 코스를 밟은 거죠. 말라가다가 이제 제가 입대할 때는 173에 52kg로 입대했거든요. 그래서 저체중 판정 받고 거의 3급 나왔나? 2급이 나왔나? 그래서 거의 못갈 뻔했어요. 공익 갈 뻔했어요. 그 몸무게가 적어서.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니까 이제 좀 이게 근육이 붙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60kg 정도 유지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는 좀 시간이 안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헬스를 한창 했었는데 그막 게이너 이런 거 먹고 그다음에 크레아틴이라고 이제 흡수를 도와주는 보조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먹어가면서 제 병장 때제 인생 최대 몸무게인 62.4kg를 찍고 그게 최고치였어요. 내 인생의 황금기. 그때는 진짜 옷태도 되게 예뻤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이제 강사 일 시작하고 제가 한 끼밖에 못 먹으면서 점점점 몸무게가 급격하게 빠졌다가 그래서 5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하루 두끼 먹고 이제 운동도 이제 하려고 해서 한57 정도 유지하고, 그러니까 유지가 아니라 뭐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한 장면이 어렸을 때 항상 한 숟가락씩 꼭 남겼어요. 한 숟가락 있잖아요. 엄마가 한 숟가락 그 얼마 안 되니까 먹으라고 해도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막 여기까지 찬것 같아. 밥한 터도 먹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한 숟가락씩 꼭 남기고 맛있는 것도 꼭한 모금씩 꼭 남겼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엄마가 제가 남길 걸 아니까 다음에는 한 숟가락을 덜 줘요. 근데도 제가 한 숟가락을 또 남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엄마는 또덜 주고 또 남기고 이런 게몇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은 진짜 조금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도 배가 부르는 뭐 그런 게 있고, 또제 체격에
이제 관련돼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해외에서 살때 이제 그뭐 인도 친구들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친구들 이렇게 서남아시아 쪽그 진짜 마른 애들이 많은 나라잖아요. 진짜 뼈거든요. 제가 봐도 걔네들은.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올때그 제가 입고 있는 좀 깨끗한 옷들 주고 오고 싶어서 이렇게 면 티라든지 티셔츠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줬는데 걔네들이 니 거는 작아서 자기들이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지. 그래서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니가 더 말랐는데 내 옷이 작을 리가 없다. 입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은 아니다 아니다 네 옷은 100% 작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서로 약간 실랑이가 있다가 아니 그냥 한번 입어봐라 했는데도 입었는데 진짜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좀제 다리가 더 얇은 거예요 사진에서는. 아 그래서 내가 보는 나와 이제 남이 보는 나는 좀 다를 수 있구나를 좀 느꼈던 그런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아, 내가 좀 말랐구나라는 걸 느끼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용실이거든요. 그 미용실에는 앞에 거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의자가 앉으면 이렇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자기 뭐라고 하죠? 그런 거 보자기 같은 걸 싸주잖아요. 머리카락 안 묶게 하는 거. 근데 그 이제 천이 바닥까지 아니니까 좀 어느 정도 다리 위까지 길이가 있으니까 다리가 밑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거울에 비친 내 다리가 너무 젓가락 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맨날 미용실 갔다 오면 꼭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항상 좀 멸치 탈출을 하고 싶긴 한데 제가 막 그래서 많이 먹어 보기도 하고 막 칼로리 높은 거 이런 거막 게이너 이런 것도 먹어봤는데 너무 속도 안 좋고 이게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좀 몸통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이게 몸 두께라고 하나요? 그거 되게 얇은 편이에요. 그 어깨도 좀 좁고 허리도 제가 되게 얇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장기도 작을 거 아니에요. 이게 통이 작으니까. 그러면 위도 작을 거고 뭐 장도 작을 거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많이 먹는 남들처럼 먹는 게내 장기는 좀 부담이 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항상 좀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난 증량을 하고 싶다는 솔직히 좀 욕심인 것 같고 사람이 생긴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장기 크기도 다를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말을 체형에 대한 말을 쉽게 한다고 해야 되나? 너 너무 말랐어라든지 너 요즘 살쪘네라든지 물론 그게 뭐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은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더 좋은 얘기를 하자. 네.